헬로 카보! 도움이 필요해? 뭐든지 말해보게, 친구. 나 모기 좀 잡아줘. 트랜스포메이션! 아깝다. 하는 거야? 모기 잡아달라며? 누가 이렇게 요란하게 잡으래? 엄마 아빠 끼면 어쩌라고? 야미고 반가워. 우리 처음이지? 응. 그런데 무슨 일이야? 아, 집에 도둑이 든 것 같아. 도둑? 어디 골탕 좀 먹여볼까? 물론 네 도움이 필요해. 얼마든지. 이 도둑들아 맛 좀 봐라. 이런 벌은 처음 받아보지? 그 방향이 아니라고! 아이 참! 가지고 놀았으면 제자리에 놓을 줄도 알아야지! 알았어, 알았다고! 바로 놓으면 되잖아! 자! 혹시 태권도 알아? 당연하죠. 제가 바로 특수기동경찰 스와트거든요. 우와, 멋있다. 나 태권도 좀 가르쳐줄래? 알았습니다. 스카이 트랜스포메이션! 전 한 번만 가르쳐주니까 한 번에 알아듣습니다. 응, 시작해! 앞지르기! 태권! 앞지르기! 태권! 앞차기! 야! 앞차기! 야! 좀 어려운 거 해볼게요. 뒤돌려차기! 야! 아, 괜찮아요. 이 정도는 안 다쳐요. 네가 아니라 우리 집! 어떻게 너희들은 나오기만 하면 우리 집을 부수는 거야! 기분 나빴다면 미안해. 나 돌아갈게! 스카이, 은행에 강도가 들었어. 아, 내가 나쁜 느낌 든다고 말했거든? 미안해, 스카이. 좀 도와줘. 알았어요. 은행 강도는 제가 처리할게요. 역시, 태권도 하는 스와트라 다르네. 근데 사람들 많은 데서 변신하면 안 되는데. 변신을 왜 해? 경찰에 신고할 건데. 신고? 그러면 그렇지. 네,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경찰입니다. 은행 강도가 들었어요. 뭐라고요? 어느 은행입니까? 요 앞에 있는 은행이에요. 저, 요 앞이 어딘지 지금 계신 곳이 어딥니까? 저는 은행 앞에 있습니다. 예? 난 은행 앞에 있고 은행은 내 앞에 있어요. 한 번에 알아들으세요. 아, 장난 전화하시면 안 됩니다. 아, 나 별꼴이 반쪽이야. 저탄, 경찰이 안 온대. 뭐? 안 와? 반가 반가, 메이고. 불렀냐, 차탄? 브론, 댄디, 호크! 나 좀 도와줘. 또 무슨 일이지? 나 방학 숙제를 하나도 못했거든.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. 우리 보고 숙제를 도와달라는 거잖아. 설마 내가 뻔뻔하게 도와달라고 하겠어? 그냥 다 해달라고. 그건 더 뻔뻔하잖아. 나도 방학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어. 이번 한 번만. 브로는 수수깡으로 만들기 숙제, 호크는 백설공주 읽고 독후감 쓰기, 댄디는 밀린 일기 쓰기. 그럼 시작! 7월 25일 날씨, 비가 왔나? 맑았나?
아, 몰라 몰라. 야골라 야골라, 이런 걸로 못 만들어. 그렇다면 왕비는 마법의 거울로 다가가, 거울아 거울아, 세상에서 누가 가장 멋진 갑옷이냐? 호크. 네, 백설공주 갑옷입니다. 잭보다 자면 어떡해? 미안. 어떻게 다 했어? 물론이지. 자, 1등짜리 덕후 갑니다. 야, 백설공주는 마녀가 준 사과를 왜 먹었을까? 공짜니까. 엄마도 공짜를 좋아하는데 그럼 아빠는 왕자님인가? 잘 썼지? 이게 뭐야? 내가 쓴 일기야말로 최고다. 7월 25일 날씨 비밀? 오늘은 벤타스톰 합체 연습을 했다. 너무 열심히 했더니 허리가 아프다. 댄디, 내 일기를 써야지. 네 일기를 쓰면 어떡해? 진작 그렇게 말을 하지. 난 아무 일기나 쓰면 되는 줄 알았잖아. 다들 엉망이군. 하지만 첫한 미술 숙제만큼은 최고가 될 거야. 짜잔. 내가 저걸 만들었다고 하면 누가 믿어? 아, 그런가? 갑옷만 믿었다, 이게 뭐야? 그러니까 숙제는 자기가 해야지. 스카이, 마이스터! 저 파리 좀 잡아줘요! 파리? 파리 때문에 아이스크림을 못 먹겠어요. 차탄, 너무하십니다.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. 차탄은 욕심쟁이. 무슨 소리? 파리는 나쁜 병을 옮기기 때문에 빨리 잡아야 하는 법. 어, 봐, 스카이. 알았어요. 잡아주면 되잖아요. 스카이, 그걸로 파리를 잡겠다고? 당연하죠. 이건 제 고무접착총으로 만든 끈끈이라. 파리가 여기에 앉기만 하면 끝. 아하, 그렇구나. 파리다! 빨리 숨어요. 잡았다. 어, 저게 어떻게 된 거지? 그럼 그렇지. 어,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다. 기다려라, 파리. 자, 어, 으아, 빨아, 오, 손이 안 떨어져. 자, 도와줘요, 마이스터. 갑은 망신이군. 하여간 스카이는 도움이 안 된다니까. 아파요, 마이스터. 아이고, 이런, 미안. 아무래도 갑옷한테는 팔이랑 무기 잡는 게 제일 어렵나 봐.